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혼합권생물자원관 동물자원연구부 전임연구원 정지화라고 합니다. 국립혼합권생물자원관 동물자원연구부 연구원 김현중입니다. 이곳은 완도군에 위치한 어느 한 농경지인데요. 농경지는 양서파충의 대표적인 서식지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양서류의 번식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량의 개체들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종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를 먹이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뱀 종류들이 이제 또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을 지나다 보면 구조물 같은 게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덮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밑을 뒤져보시면 은신하고 있는 그런 양서파충류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저거 뭐지? 뱀인가? 네, 이 종은 쇠살모사라고 하는 종입니다. 주로 이제 저지대 산림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인데요. 여기 지금 농경지인데 바로 옆에 산림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종이 이동을 하다가 여기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식하는 살모사 세 종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에 속하고요. 여기 이제 색깔은 전반적으로 이제 갈색이나 적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뭐 모든 살모사류처럼 피부에 이제 솟아 있는 용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종의 특성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야외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실 때 좀 이렇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구리들도 숨었나 보네. 개구리들이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하죠. 피부호흡을 병행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은 물리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피하는 그런 형태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숨어있던 애들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지금 많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새로운 종이 나왔네요. 이 종은 무당개구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당개구리라는 종이고요. 예, 이 무당개구리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등면은 초록빛, 그리고 검은 반점, 그리고 배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무늬를 기반으로 이제 검은 무늬가 산재한 게 이제 특징입니다. 무당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이제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나 있고요. 그리고 이 몸 전체에는 이제 방어용 독이 생성이 됩니다. 이 독은 천적을 이제 위협하는 용이나 이제 방어하는 용, 그런 용으로 사용하는 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당개구리는 얘는 지금 잡혀 있는 상태라서 흥분해서 모르겠는데 방어해서 이렇게 자기는 맛이 없다. 자기는 맛이 없다. 가라 하면서 이렇게 배를 딱 보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도망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네요. 네, 여기는 완도군에 있는 이제 산림 지역인데요. 이제부터 이제 여기 서식하는 양서파충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산림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산림에서 주로 이제 서식을 선호하는 도롱뇽 종류나 산개구리 종류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파충류 중에서는 이제 도마뱀이나 새살모사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또 비가 왔는데 지금 또 해가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운이 좋다면 구렁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선물, 뭐 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데는 이제 주로 햇빛이 잘 비치기 때문에 일광욕을 선호하는 이제 파충류들이 여기 나와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림 조사할 때 이렇게 양지 바른 곳을 찾아보는 것도 주요 스팟 지점 선정할 때 이제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버렸네. 도마뱀이 있었어요. 요 근처 좀 뒤져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유림목 도마뱀과에 속하는 도마뱀이라는 종이고요. 우리나라 산림 지역에 흔하게 서식하는 종입니다. 근현종으로는 북도마뱀이 있는데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검은 점들이 산재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황구렁이네. 이거는 예쁘게 생겼네. 다르게 생겼다. 여기 많구나. 이것 좀 놔줘. 지금 보시면 길이가 대충 봐도 1m 넘어 보이죠. 이렇게 대형으로 자라는 종이고요. 지금 패턴도 지금 황색 패턴인 듯 하면서 약간 회색 패턴도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비늘에 여기 지금 용골이 있는 비늘과 없는 비늘이 막 섞여 있는 것도 구렁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멸종위기 2급으로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종이고요. 원래는 1급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분포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서 2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개체수가 되게 부족한 그런 종인데요. 우리 지금 조사의 취지 있잖아요. 보물찾기. 그 보물찾기에 지금 가장 값진 보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서밭 충류의 대표적인 서식 유형인 농경지와 산림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봤는데요. 운 좋게 구렁이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곳 완도군은 그렇게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양서밭 충류가 서식하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괜찮은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도 양서밭 충류 개체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런 세계적 추세에 더불어서 이곳 이제 국립 혼합고 생물자원과 동물자원 연구부에서는 이렇게 섬 연안에 서식하는 양서밭 충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이제 조사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